아, 그럼 여기다가 그림 조각. 오케이. 네, 어서 오세요.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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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조각을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걔는 어떻게 하지? 저쪽에 못 지나가는데, 그쪽은? 어, 여기도 뭐 있는데? 여기 못 가고. 반응이 없어. 어, 왜 길이 또 안 보여? 아까 틈새가 어디였지? 아, 이거 아닌데? 어? 아. 아, 저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구나.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 이쪽은 뭐 없는데? 일단 다시 마셔보자. 안 돼! 아. 아, 저거를 마신 상태에서는 판자에 있는 데를 들어갈 수 있구나. 아, 야, 헷갈리는데, 길이. 그니까, 순발력도 필요하고. 어, 길이 너무 헷갈리는데. 길이 헷갈리는데. 아이, 진짜. 어? 또 뭐가 있어? 아, 벽 사이의 공간. 약물 중독 되겠어요.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식이면? 아! 하... 어, 잠깐만. 아까 여기서? 더 갔어야 되나? 아, 여기서 더 갔어야 되는구나. 아... 저걸 먹어야 되는데, 그죠? 저 그림을 어떻게든 해야 돼, 지금. 어, 뭐야 이거? 아, 다시 가. 어, 왜 여기는 막혀 있지? 나 어떻게 한 거지 아까? 아, 헷갈리네 또. 나 어떻게 나갔는데? 일로 갔다가. 갔다가 더더더더더더더더. 아, 저 앞인데, 저 앞인데. 어하,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상하다. 뭐에 홀렸나? 저기 그렇게 수도 없이 지나쳤는데 못 봤다고? 이상해. 인정할 수 없쇼. 여기서 가서 여기? 아닌데? 여기? 여기? 아, 어? 헐. 적어도 버섯에는 홀렸습니다. 아, 뭐야 이 할머니. 오, 깜짝이야 할머니. 놀랬잖아요. 어, 막혔다. 아, 다시. 와, 말도 안 돼. 내가 여길 지나쳤다고?
헐랭. 헐랭. 계세요? 안 계세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계속 갈 생각만 하고 여기를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은 아니었네. 아까 그 상태에서는 다시 돌아와 한번 백해서 들어갔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네. 그죠? 아, 그렇구나. 아, 깨비깨비. 깨비깨비. 아깨비. 오, 왔어. 저장, 저장. 잠이 안 와서 여기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 찾았다. 응? 뭐야? 발티 때문에 온 거야? 미안합니다. 혼잣말이었어요. 저는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 알았어. 집을 압류하라고 온 거구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건 상황이 말하자면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러 온 겁니다. 그래? 그럼 시간을 잘못 잡은 거야. 상황이 엄청 안 좋다고. 왜죠? 게다가 나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단 말이지. 화가 안 난 것 같은데. 이유도 알고 싶은데. 봐봐, 난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끝내주는 작별 파티를 하고 싶었어. 환상적인 밤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지. 아, 그런데요. 그래서 밴드를 불렀는데 갑자기 그 모진 녀석들이 연주를 안 하겠다지 뭐야. 선입금도 했는데 말이야. 그 망할 새끼들이 약속을 저버린 거지. 그렇군요. 그런데 너라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네가 가서 녀석들은 연주하도록 설득해줄 수는 없겠나? 할 수 있겠다만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야, 저런 의문은 처음부터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셔틀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왜 그래야 하죠를 이제 얘기하네? 파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내가 이곳을 목당 부셔버릴 테니까. 저희들에겐 그런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 이미 있는데요. 그러시겠죠.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는 서류 작업을 생각해보라고. 보험회사와 치르는 한바탕의 싸움이라 정말 간단한 일이지, 안 그래? 좋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밴드가 연주를 하도록 설득한다면 순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겁니다. 방금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보다 그렇게 이상한 일을 겪어놓고도 참 멘탈이 갑이네요. 에이, 물론이지. 약속이라면 찰떡같이 지키는 남자야. 좋습니다. 그 밴드는 어디 있죠? 아, 너도 참 타이밍이 좋구만. 지금이라면 바로 옆집에 있을 게야. 그러니까 복도 창문 근처에 있는 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분들과 대화해볼게요. 이건 뭐야?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나요? 긴장, 긴장. 이게 무슨 파티야? 엉망진창이야. 나는 춤추고 싶단 말이야. 그렇군요. 약 빨아서 멘탈 회복한 거라고요? 또 약 빨았어. 또 약 빨았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여기는 약 빨아야 들어올 수 있는 집은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직계 사장님. 징징이. 어디인데 근데? 그게 어디인데? 옆방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아까 그 거기인가 보다. 그죠? 아, 여기 아닌데? 아이. 아까 그 안 열리던 문 거긴가 본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 막혔는데? 막혔는데 여기는? 잠깐만요. 아까 그 안 열리던 그 문인 것 같은데. 뭐 하나 하면 하나 막히고 하나 하면 하나 막히고. 어? 여기도 문이 있었어. 아, 여기도 문이 있었어. 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 약 빨고 말을 못 거는 것 같은데요? 오, 전화 한 통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한 통에 4달러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전화할 수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기요. 예, 말하면 안 걸어져요. 알포인트 보고 왔어? 재밌죠, 알포인트. 나 돈 없이 그냥 해주면 안 돼요. 돈 없이 해주면 안 돼. 여기서 지나가면 어떻게 돼? 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여기도 4달러. 저 슬롯머신도 돈 들어가고. 여기를 어쨌든 깨야 뭔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를 깨야.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전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밴드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되나보다. 밴드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 맞나요? 들어오시죠. 그냥 들어오는 거였네. 그냥 들어오는 거였어. 정말.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예, 좋은 밤이군요. 파티에서 연주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시간과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서 지금 당장인데요. 그럼 그 집 남자가 당신을 보낸 건가요? 네, 당신들이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러니까요. 뭐 잘 됐군요. 저희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공연 전에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와서는 반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반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지금 게임 방송하고 있는데 무슨 공포영화를 추천해달래.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강제 철거를 당할 거라는 건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그 강제 철거 통보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일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저가 밴드가 오지 않으면 집을 전부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정말 다 큰어른이 할 짓이로군요. 할 짓이라고? 뭐 그렇죠. 저라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연주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좀 연주를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미안해요. 연주비를 전부 내지 않는 이상 그러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철거하는데 무료로 부셔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5달러짜리 지폐. 그럼 전화를 먼저 써야 되나? 전화를 먼저 해. 지폐니까 그래. 지폐니까 전화를 먼저 써보자. 저기는 슬롯머신은 동전이었으니까 지폐로 전화를 먼저 써봅시다. 여기 아니잖아. 5달러로 밴드비 낼 뻔. 밴드비 5달러는 아니겠지 설마. 가자. 아라라라라라라라. 자, 5달러로 전화하자. 전화 한 통 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사탕의 사탕입니다. 잠시만요. 어이가 없으시겠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돈은 있으신 것 같으니 전화하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뭐야. 슬롯머신을 해야 되나? 이게 없어. 여기 가자. 뭐지? 우리 사무소잖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쩌면 그 밴드한테 좀 더 세련된 무대를 약속해 줄 수도 있겠다. 물론 사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어. 마침 저기 전화번호도 보이네. 좋아, 이제 전화를 걸 만한 전화기를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바지.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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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맥드로이드가 부르튼 무거이 사무실입니다. 맥콘드가 전화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 제니, 프라이스야. 사장님들 중에 한 명에게 연결해 줄 수 있어? 아, 여자구나. 물론이죠, 프라이드 씨. 잠시만요. 아, 자네 전화를 다 하다니. 오랜만이구만. 일은 잘 되나? 브루튼 씨, 거기는 어떤가요? 저기 제가 밴드를 하나 만났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밴드라. 그 밴드 진짜 음악은 연주할 수 있는 녀석들이지? 진짜 음악이요? 진짜 음악이라면... 그래, 진짜 음악. 이상한 힙스터 똥 쓰레기 음악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장르라도 있으세요? 당연히 블루스지. 그 밴드가 블루스를 연주할 수 있다면야 초대해도 좋아. 에이, 잘 알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튼 씨.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여기 잔돈 가져가세요. 그렇지,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제 슬롯머신을 할 수 있게 됐어. 잔돈이 있으니까.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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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머신 하자. 네, 안녕하세요. 슬롯머신 하러 가야지. 슬롯머신! 왜 안돼? 됐다. 잭팟 잭팟. 성공! 상품은? 블루스 교재. 오케이! 이거거든요. 이게 상품 맞지? 바보야. 뭐 약간 무서운 분위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아요. 괜찮아요. 일단 없이 한번 말 걸어볼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아주 세련된 곳이거든요. 저희는 가끔 끝내주는 파티를 열곤 해요.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그럼 옆집에서 연주를 해주신다면 제 상사와 연결되는 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블루스를 연주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블루스라고요? 그런 장르를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블루스는 연주하실 수 없나요? 악보가 있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 있지롱. 마침 제가 이 블루스 기재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주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될 것도 같네요. 우후. 좋아요, 좋아요. 너 5시간이나 방송했어요? 대박. 근데 뭐 평소에도 본방 끝나고 게임 방송하면 그 정도 시간 되던데? 처음 치고는 훌륭한데요? 좋아요. 그럼 파티에서 연주해 주실 거죠? 옆집에서 연주만 해주신다면 아주 훌륭한 무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오. 이 뭐야. 파티장 구석에 버섯이 있다고요? 어? 뭐지? 이 장면이 오히려 야빤 것 같아요. 어? 할머니다. 그래요. 이제 부인이 부탁한 대로 모두 변했을 겁니다. 고마워요, 브레이든 선생님. 어? 브레이든님? 잘 계시나, 브레이든님? 자, 그리고 제 옆에 있어줄 토끼를 한 마리 구했습니다. 이름은 샤넬이에요. 요즘 이 아이에게 푹 빠졌답니다. 제 생각엔 이 아이가 저보다 오래 살 것 같네요. 정말 건강한 녀석이죠. 예, 이해합니다, 구딘 부인. 동물을 키우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샤넬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도록 하세요. 물론 표정을 보니 길을 잃을 것 같진 않군요. 예, 그런 걱정 말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 미안합니다. 상담 시간이 다 됐군요. 아직까지네요. 이거 하다가 막혀서 대바대 좀 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500달러입니다, 구딘 부인. 아, 뭐야? 아, 그럼요, 브레이든 선생님. 와, 이건 대체 무슨 소리지? 야, 끝까지 그냥 돈에. 뭐야?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리 나냐? 전화기는 저런 소리를 내진 않아. 어이, 깜짝이야. 우와. 어? 엄마 아빠 아니야? 엄마 아빠? 그렇다니까 여보. 얼마나 바보 같은 날이던지. 어,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야. 우리 아들. 엄마 아빠. 무슨. 이게 대체. 우리가 깨운 게 아니라면 좋겠구나, 아들. 아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 널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나와 네 애미가 말이다. 서프라이즈 아침 식사를 해줄 생각이었단다. 좋아, 좋아. 집중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저것들은 내 잠재의식에 불과하다고. 뭐 들린 말은 아니로구나, 아들. 하지만 우리는 너의 일부야. 일부라니 대체 무슨. 아직도 모르겠니, 아들? 너는 지금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이미 브라이스, 너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래, 그래, 이렇게 확실히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그 죄책감을 코끼리를 먹여서 말이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이 상황이 조금 극단적이란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너도 알지 않니? 엄마, 아빠는 그냥... 그만... 그만해. 우와... 슈발... 정말 내가 미쳤나 보다. 그래, 오늘은 쉬는 날이지? 조금 더 쉬자. 일단 커피부터 마시자. 심신의 안정이 필요해. 너무 흥분했어. 응? 이게 뭐지? 신문. 커피가 다 됐으려나? 이 게임이요? 디스 트레인트 일 겁니다. 신문과 커피 두 개를 섞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됐어, 닭자로 가자. 뭐 여기 아니야? 여기야? 저장하고. 여기서 안 봐? 어디서 봐? 아, 여기 뭐야? 서랍은 방수가 아니래. 어디서 마시겠다는 거야? 아, 탁자. 아, 여기 있구나. 식품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라. 흥미로운데? 그리고 새 고속도로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테일러씨가 소유했던 땅이 드디어 재개발에 들어가는구나. 지금 어떻게 지내시려나? 이건 뭐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동물종이 발견되었더라. 멋진걸? 노인분들이겠지. 부고란? 부고란? 낸시 굿윈. 굿인 부인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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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그러자 세상의 무게는
벌거벗은 나를 짓눌렀다. 영혼이 뒤틀리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지만 그 전에 부인의 무덤을 찾아가봐야 된다. 찾아가야 한다. 죄송합니다. 그래, 부인의 무덤. 샤넬 가방은 뭐 부인과 함께 묻혔겠죠. 제 4묘지. 어, 저 뭐야?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죠? 비 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 고맙군. 저기 반대편으로 가고 싶은데 잠시 비켜주실 수 있나요? 안내문을 읽지 못했나?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야. 나중에 다시 오라고. 그냥 잠시 동안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거 우리 아들이 맨날 찡찡거리면은 어? 안 되는 건 안 돼. 처음에 안 돼. 아, 저 아이고야. 안 되는 건 안 돼. 저기 정문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침입하려는 모양이던데. 미안하군. 그런 말은 안 넘어가. 어서 사라지라고. 난 내일에 집중할 테니까. 에이, 요거 안 통하네. 에이, 요거 안 통하네. 모르겠다. 생각보다 단호박을 드셨어. 괜히 저 남자의 물건에 손을 댔다간 화를 입을지도 몰라. 하지만 눈 딱 감고 입은 한 번만이다. 바로 이거야. 묘지 열쇠. 좋아. 저쪽으로 가자. 열쇠가 휘었어? 어쨌든 열었네요. 여긴 뭐고 또 더 가면 또 뭐가 있나? 뭐 없네. 뭐 음악이 나올라 하면 딴 데 가고 나올라 하면 딴 데 가고. 댐. 아, 죄송합니다.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잠깐만,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양배추 할머니잖아. 아, 양로원에서 뵌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변을 보러 온 거야.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묘지 문을 닫아 놨잖아. 문을 닫아 놨다고 해서 내가 물러설 것 같다? 절대 아니지. 하지만 부인, 그런 식으로 묘지에 들어가는 건 범죄예요. 잠시 진정하시고 그 크로우바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뭐? 싫어 이놈아! 내 남편을 보기 전까지 아무도 똑같지 않을 거야! 그럼 묘지기에게 부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요.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 그렇지. 받아. 그럼 그냥 새벽까지 기다리지 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인. 그래서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죠.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 아까 열쇠가 구부러져서 못 열었던 건가? 그럼 거기를 다시 열어봐야 되나?
아니잖아, 연고잖아. 그 남자한테 다시 가봐야 되나? 여긴 뭐 없죠?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침입하려는 사람에게서 이 크로우바를 뺏었다고요. 저 봐요, 거짓말이 아니죠. 마, 침입이라고? 이런 슈발컨트리. 내가 경비를 살 땐 그 누구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내 당장 가마.